원서 접수가 19일 6시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혹시 원서 접수 안 하신 분들은 꼭 원서 접수 빨리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날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분들 계시니까 꼭 미리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8월이 공부하기 가장 힘듭니다. 주변에 유혹도 많고 또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하셨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5페이지 우리 교과서 205페이지 6번 할 차례죠. 205페이지 6번 예,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입니다.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2017년도에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세 개가 통폐합되어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서 일곱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가장 법령 중에서는 어려운 파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작년까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올해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신고할 수 있었죠. 작년에는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공동중개를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공동중개를 했으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한 명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은 작년에 2017년 전까지는 제출은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제출은 1인이 제출해도 되고 공동으로 제출해도 상관없고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은 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으로 중개했으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은 모두 다 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모든 중개 대상물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죠. 27번에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군문자야. 27번 암기 프린트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물론 프린트 이거 개정된 부분 반영해서 다음 주에 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최단기 존속기간 프린트 다른 걸 내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받으면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 5번입니다. 군문자야.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습니다. 19번, 20번. 19번, 20번에 있는데 주의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55번에 19번, 20번.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55번에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허가구역에서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고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래서 6번에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옳은 것은 했는데 권리관계는 계약서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신고해야 될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은 우리 프린터 13번에 있는데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인데 요거에 프린트가 수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내드리겠다고 이 부분이 바뀝니다.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이 이때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3억 이상이었는데 9월 달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설된 게 법인인 경우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우 6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는 9억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했었는데 13번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역시 9억이라는 금액 삭제됐습니다. 요걸 바뀐 부분을 다음 주에 프린트 내드리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되지만 권리관계 신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개보조원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지요. 소속공개사는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 국가, 공기업 등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거는 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뭐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런 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4번도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매매계약 신고입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지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올해 신고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법은 공포됐지만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는 신고합니다. 올 시험까지는 매매만 신고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이 시험에 나오는 거 취득세는 개정된 세율 시험에 나오겠죠.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8월 21일부로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개정된 부분 시험에 다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정정신청사항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이렇게 다섯 가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정할 수 없는 것도 적어놨는데 답은 4번이네요.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독으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207페이지 교재의 거기 해설에 박스 안에 보면 왼쪽에 1번에 가로하고 단독 서명 컴마하고 날인 가능 이렇게 돼 있죠. 이 컴마라고 돼 있지만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군데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 4번입니다. 증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주지사 종목,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지사 할 때 지는 거래 지분 비율, 사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고요. 그 다음에 종목 할 때 종은 건축물의 종류는 증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증정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 증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목, 부동산의 지목입니다.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래서 면적, 거래 지분 비율, 이것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면적,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이것은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합니다.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세 개는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207페이지 9번입니다. 변경신고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사유.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15번에 앞머리 글자 다 동그라미 해놨죠. 그래서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고 정정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신청이라고 하죠. 따라서 변경신고는 반드시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죠. 자, 그래서 9번에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정사항입니다. 계약의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면적은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하다고 했죠. 면적, 거래 지분 비율 요 세 개는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 가능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변경 가능한데 계약금 지급일은 변경이 안 됩니다. 계약 날짜는 변경이 안 됩니다. 답 4번입니다. 왜? 계약 날짜를 바꿔버리면 지금 취득세를 2주택이면 4%, 3주택이면 8% 이렇게 개정됐잖아요. 그 계약 날짜에 따라서 이거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날짜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4, 15번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지금 11, 12 세 문제나 있는데요. 서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전속중개계약서, 세 번째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권리 이전 내용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신고해야 될 기재사항 아닙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입니다. 권리관계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적진 않는다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이런 거는 신고할 때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권리관계는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계약서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할 때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신고해야 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 부동산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그러나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즉 등기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오피스텔 분양가가 만약에 가령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것,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우리 책은 지금 개정된 것까지 반영을 했죠. 3번. 이 9월 달부터 3억 이상이라는 말이 삭제된다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분양 금액란에는 추가 분담금을 적는 것은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입니다. 추가 분담금을 적는 경우는 입주권이라고요. 조합은 입주권, 재개발 입주권 이런 건 추가 분담금을 내죠. 근데 분양권은 추가 부담금 내는 거 없습니다. 딱 분양가격 미리 정해놓고 분양하죠. 그래서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라고요. 재개발 입주권, 뭐 주택조합 이런 거는 추가 부담금 내죠. 그래서 그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저도 해봤는데, 그 분양을 받아봤는데 처음에는 분양가가 훨씬 더 싸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갈 때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추가 부담금 내고 잘못하면 또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지금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30%도 안 된대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한 5년 걸리더라고요. 5년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입주하는 데까지.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거짓 신고하면 100분 5 5% 이하 과태료고요.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토지 매수 용도는 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용도를 적어야 됩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했죠. 입주권 분양권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분양가에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리얼에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종전토지라는 입주권인 경우만 적습니다. 분양권은 안 적고요. 종전토지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그래서 리얼 맞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209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아니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죠. 공법상 이용제한은 우리 암기 프린트에 계약서, 금인계약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요 다섯 개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따라서 공법상 이용제한은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인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해설에 보면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이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이 조금 부적절합니다. 이거 제출은 1인이 해야 된다, 2인이 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옛날에는 1인이 제출해야 된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어요. 건의보다. 지금 제가 매수인 매도인 같이 두 명 같이 왔는데 한 명이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출은 뭐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 다 해야 되고요. 공동중개면 개업공개사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설 1인이 제출한다 이거는 지우시고, 제출은 1인이 해도 되고 2인이 해도 되고 상관, 그 누가 제출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책은 아주 개정된 내용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만들었죠. 9억 초과 이게 삭제됐다고요. 옛날에는 9억 초과였는데 지금은 금액과 9월달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는. 그 다음에 4번에
면적은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틀렸고요. 공용 면적 둘 다 적는다 해서. 5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런 거는 8년 임대하고 나서 다시 분양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는 뭐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이런 주택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표시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 이행강제금 제도 오늘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실명법, 농지법, 장사법, 건축법 오늘 프린트에 보면은 이행강제금 5개 법률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최대 5년이죠. 그 예를 들면 현상보존이나든지 이런 것들은 5년입니다. 5년 현상보존하는 게 목적이면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면 그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시장은 최초 의무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었 날을 기준으로 이행명령을 해야 되죠.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이행명령이 있었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번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년 끝나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냐고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7입니다.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5, 방치하면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부과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했는데 30일이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우리 프린트 35번에 보면 8번에 있나요? 35번에 8번 맞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30일 이내입니다. 35번에 8번 맞아요? 35번에 8번. 이행강제금만 30일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1월이죠. 1월.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 매수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28번에 보면은 보상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있죠. 두 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4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을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번 틀렸고 2번 해당 위반 행위에 관하여 자기가 위반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위반해놓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한 경우에는.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자를 수사기관에 적발하기 전에 한 건 고발한 경우 2천만 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한도액은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는 예, 보상금이 3천만 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거는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자라고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신고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조금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은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5% 이하가 과태료고 아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X.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보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14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자, 바로 215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1번 특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죠. 매매만.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특례라는 건 뭡니까? 특별한 예외. 따라서 외국인은 특별히 외국인이라는 규제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상속 경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매 계약의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매매 계약은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저당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경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에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라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2분의 1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그 2분의 1에 동그라미 6번에 있나요? 2분의 1 외국인 용어정의 2분의 1에 몇 번에 있어요? 6번 맞아요? 7번요? 네, 7번 2분의 1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딱 절반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당되죠. 2분의 1 이상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에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다음은 21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네,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했는데요. 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단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죠. 외국인이라도. 매매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습니다. 매매를 뺀 나머지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합병, 경매 이런 경우는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상속인 경우는 60일 이내가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외국인이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신고 위반 가지고 벌금 내는 건 없습니다. 모두 과태료나 행정처분입니다. 허가는 징역벌금이 있을 수 있죠.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했는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부동산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입니다. 판례가.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217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매매계약은 30일이지만 매매계약을 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틀렸고 2번은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건 없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는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와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고요.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이사가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관청입니다.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징역, 벌금, 과태료 전혀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위반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국제연합의 산하기구 UN 이런 게 되겠죠.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허가는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차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4번 218페이지 4번입니다. 교환 계약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는 30일 이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3개월이 아니고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경매, 상속,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모두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신설된 게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도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7일 X죠. 15일 이내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특별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는 나머지 신고관청은 시도의사에게 제출하죠.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경우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219페이지 5번입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의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고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경매, 상속, 판결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니은은 60일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디귿, 상속, 경매 이렇게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리얼에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는 말은 매매만 신고하죠. 즉 매매인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으면 60일 이내에 또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근데 매매계약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또다시 한 번 더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두 번씩이나 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남았는데 허가구역에서 최소한 두세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죠. 이게 2017년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30문제 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단기 존속기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좀 쉬는 시간에 문제 풀어보시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